최근에 이제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이제 그 나는 이미 당뇨 환자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달콤한 그런 천연 과일을 먹어도 상관없느냐, 정말. 이런 거를 다시 확인차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네. 만나봤는데요. 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왜 먹어도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려요. 네,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밥 드시잖아요. 저는 뭐 떡도 드시고 뭐 국수도 드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당지수와 과일의 당지수를 비교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아무리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다 드시거든요, 그쵸, 뭔가는. 예, 네. 그쵸. 이 음식들이 훨씬 고당도 음식이에요. 네, 당지수가 훨씬 높아요. 쌀밥, 뭐, 라면, 뭐, 국수 이런 것들 다75 이상이거든요. 과일은 굉장히 달콤한 포도도 4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분 양을 계산을 해드려요. 흰 쌀밥이 60g이에요. 네, 사과 한 조각이 한 20g에서 30g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럼 흰쌀밥 한 공기를 드시는 거하고 또 사과 하나 드시는 거고 먹어도 당분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흰쌀밥이 높거든요. 그쵸. 이렇게 당분 양도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먼저는 안심을 시켜드린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면 과일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은 당연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모든 몸에 필요한 그런 조효소의 원료들이 다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익을 주는 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드시려면 당에 치우치지 마시고 쌀밥보다도 안전하니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십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정말 더 당지수가 낮은 키위, 딸기, 뭐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매우 낮잖아요. 그런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측정을 다또 해보시죠. 불안하니까 혈당 그쵸? 체크를 하십니다. 혈당 체크를 해서 어땠어 했더니 정말로 당이 안 올랐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쌀밥보다도 더 안전하다.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하시니까 이제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실천을 하셔서 그래서 정말 혈당 안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이제 뭐 가끔 이제 특정 음식이 막 땡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듣기로는 뭐그 음식에 필요한 그 영양분들이 내 몸에 필요해서 이제 땡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정 영양소가 내 몸이 기억을 해서 그 음식이 당길 수도 있고, 또한 가지 요소는 이 사람은 이 추억을 굉장히 또 그쵸, 마음에 담고 싶고, 또 그런 감정에 좋은 기억들을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또 추억의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또 그런 비슷한 향이 나는 그런 음식. 그런 추억의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뭐 행복 호르몬 있죠? 뭐 엔돌핀,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이 실제 나옵니다. 그럼 이 호르몬이 나오면 진짜 몸에서는 좋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혈당도 안정이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뭐 피곤도 풀리는 것 같고 이 호르몬의 큰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측면에서 당기는 음식이 진짜 몸에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기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음식이 진짜 해로운 음식이다라고 느껴지면 드시지 마시고, 아,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저는 그러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조금 뭐, 조금 안 좋아도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먹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이제 다이어트 단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체지방만 7kg을 감량한 열흘 단식이 있다고, 열흘 동안 7kg를 감량한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경험했었는데, 작가님이 실제 사례? 네, 제가 진짜 7kg가 빠졌어요. 와, 열흘 네. 만에. 야, 열흘 동안에, 네, 열흘 만에.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어떤 큰 원리를 배운 경험이었거든요. 이 다이어트의 근본 원리는 진짜 칼로리와 운동이 아니구나.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배웠던 경험이에요. 그 근본 원리는 뭐냐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체지방을 빼고 싶은 거지, 근육을 빼고 싶은 게 아니죠. 체지방과 함께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게 진정한 건강한 다이어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몸은
몸에 이제 질서가 깨진 것이 병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질서가 깨진 것이 지방 대사가 안 돼서 비만이 온 거다. 그럼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질서 회복의 원리는 해독과 영양입니다.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는 제거해주고 여기는 지방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리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은 공급해야 된다. 그럼 몸은 알아서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도 잘 되고 근육 합성도 잘 되고 뭐 몸의 이제 체액 구성이나 산 알칼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질서를 잘 회복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흘간 했던 그 단식은 정말 해독을 위주로 몸의 이제 독소를 계속 제거하면서 정말 이 많이 먹지 않고 단식이니까 아예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안 먹진 않고 진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이제 섭취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양소를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과일과 야채의 성분을 좀 많이는 안 먹고 정말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이제 몸에 있는 독소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거하는 예,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체지방 7kg 빠진 게 독소가 7kg 빠진 거네요,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독소가 또 어디에 모여 있냐면 뭐 간도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지방세포에도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대사가 되고 지방이 빠지면 독소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운동해서 막 힘들게 칼로리만 소모하려고 하면 그거는 독소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충만이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다가 운동 심하게 했다가 오히려 더 지쳐서 더 먹게 되고 그 역효과로 또 살이 찌게 되는 그런 또 잘못된 다이어트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는 지방과 함께 같이 빠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면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음식을 안 먹거나 그렇죠. 둘중 하나인데, 작가님 말씀 중에 작가님은 오히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네, 다이어트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맞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건강하면 사실 살이 안 찌거든요. 살이 쪘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면, 진정한 건강한 몸을 만들면 몸에 불필요한 지방도 독소도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흘 동안 이제 7kg 빠졌다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열흘 동안 뭘 하셨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진짜 그냥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 먹기만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물을 통해서 몸에 독소를 빼주는 방법,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신욕이나 조교. 네. 그러면 이제 피부를 통해서도 해독이 그쵸. 되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하는 독소 제거, 풍욕이라는 풍욕,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봤고, 그리고 장과 간을 청소하는 이런 해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뭐 지금은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커피 관장을 통해서 장에 있는 독소, 그리고 간에 있는 이제 독소를 제거해주는 간 청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기술을 가진 이제 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은 이런 방법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권할 때도 있지만 저도 거의 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은 이제 식단과 어떤 마음의 건강,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분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럼 뭐 흔히 말해서 뭐 슈퍼에서 사는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자연에 나는 것들을 이제 진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 진짜 음식, 가짜 음식. 네. 저는 기준은 자연과 생명의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사람의 몸이 기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자연의 신비 속에서 탄생을 한 너무너무 신비로운 이 소우주라고 할 만큼 그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생명이 있는 음식은
자연 유래의 것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생명이 있는 상태인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만약에 지나치게 가열하고 요리를 하는 순간 이 효소라는 것이 파괴가 되는데요. 42도가 넘어가면 효소는 파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인 뭐 과일, 야채, 뭐 해조류, 통곡식, 뭐 버섯류, 그리고 뭐 밥까지, 뭐 쌀까지 생으로 먹기는 어렵지만 이제 가열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자연 유래 음식이 진짜 음식이다. 하지만 마트나 뭐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장에서 딱 찍어낸 음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라면은 레트로트 식품 뭐 이런 거를 예로 든다면 네. 뭐 밀가루 좀 넣고 뭐 조미료 좀 넣어서 단맛 넣고 각종 뭐 MSG 넣고 해서 맛은 냈는데 이 음식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열량을 주는 에너지원은 들어있죠.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효소라는 것이 없고 자연 유래의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음식이다. 음식의 모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우리가 아예 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니죠. 그쵸, 뭐 섬이나 바닷가에서 산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로 먹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는 자연에 살아있는 음식으로 해독을 하자. 이렇게 해독과 영양의 원리를 이렇게 저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그 가공된 정도가 42도가 넘어서면은 효소가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삶거나 뭐 볶거나 이런 것들은 효소가 이미 다 죽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효소 자체는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활성은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리를 하는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형태의 음식을 충분히 같이 먹어줘야 된다. 이제 생으로 먹는 게 일단 가장 좋다라는 거네요. 일단. 네,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게 좋고 대신 사람의 소화효소가 식물 그 셀룰로스 채소나 이런 식물 음식의 그 식이섬유를 완벽히 또 분해는 못해요. 그리고 이 생의 야채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는 식물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을 때 열을 가해서 파괴했을 때 그 안에는 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야채 주스, 해독 주스 한동안 또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생으로 그리고 야채는 우리 양배추도 삶아서 먹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야채는 살짝 데쳐서도 괜찮고 또 익히는 것을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야채는 좀 생과 익힌 것을 좀 같이 적절히 드셔서 좀 많이 드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효소라는 거를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과일, 생야채, 뭐 살짝 데친 뭐 이런 걸 강조하시는데 효소가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네, 효소. 효소는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잘 알고 있는 소화 효소 효소는 소화 효소죠. 소화효소, 그렇죠. 밥을 먹었을 때 아밀라아제, 그렇죠. 아밀라아제, 뭐 단백질은 뭐 페타아제, 지방은 리파아제 이렇게 소화 효소를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 몸은 세 가지 효소가 있어요. 소화에 쓰는 소화 효소, 그리고 온 몸의 대사를 지켜주는 대사 효소, 그리고 나머지 남아서 갑작스러울 때 우리 통장의 비상금처럼 쓰는 잠재 효소가 있어요. 잠재 효소? 예, 잠재된 효소. 이 대사 효소는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눈을 깜빡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반응들을 다 효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사 효소가. 동맥 이 혈관 하나에도 70여 종의 효소가 작용을 한대요. 또 우리가 만약에 또 감기가 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면역 세포들이 막 또 움직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또 항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효소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약 13,000가지 효소가 무려 300만 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순간 그냥 생명 반응은 끝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병이 굉장히 좀 심한 환자분들의 상태는 효소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들은 뭐 입에서 침도 줄줄 흐르잖아요. 이 침이 효소니까. 효소가 많은 상태. 왜 성장하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왕성하죠. 그래서 생명의 반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가 없으면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효소가 없는 음식은 우리가 이제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음식만 먹게 되면 네. 인체가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효소도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막 무려 60%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나면 굉장히 막 배가 부르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게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화효소를 다 써야 되니까.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가 또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예를 들면 과일을 먹어서 소화시키느라 힘들고 막 졸리고 이런 경험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건 효소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체의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죽은 음식은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 인체를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질병 상태로 빨리 이르게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효소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제 동물원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우리가 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네. 사료만 먹이는 분들 계시죠. 그쵸. 네, 얘는 사료만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사료파와 아니다 자연식 생식도 해야 되는데 생식파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사료만 먹이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동물원에서 실제로 동물들에게 사료만 먹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료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 영양소를 굉장히 균등하게 배합을 했겠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다 균등하게 잘 배합을 했는데 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서서히 시름시름 이제 힘을 잃고 이제 병에 걸려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동물이라면 만약에 사자라면 네. 사료가 아니라 고기를 줘야 되죠. 그쵸. 네, 살아있는 이제 고기, 뭐 네. 생간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이 동물들의 음식을 살아있는 것들 생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살아있기 때문에 효소가 가득한 그쵸. 거죠. 사료는 네. 효소가 없었던 거고, 그쵸.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꿔줬을 때 동물들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살아있는 효소 반응이 몸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효소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려동물 이렇게 키우신다면 전 반드시 자연식 생식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네. 아, 씨, 효소가 진짜 대단한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생으로 먹는 것들은 뭐 고기 같은 다 익혀 먹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채소 대신 과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네. 이제 해조류 정도. 해조류 정도. 예, 쌈채, 쌈으로 먹을 네. 수 있는 해조류 정도. 네. 요 버섯류는 살짝 익혀서 먹어도 예, 괜찮고요. 어쨌든 열을 가하는 순간은 파괴가 되니까, 최대한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예, 가장 이 소화효소를 사용하지 않은 네. 과일을 한 식사의 전체 한 40% 정도는 먹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이런 효소도 역시 약으로 나오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네. 그런 걸로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하루 네. 중에 정말 거의 효소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과일을 전혀 먹을 수 없다. 야채를 전혀 먹을 수 없다. 정말 뭐 빵이나 뭐 흰쌀밥이나 뭐 어쩔 수 없이 고기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 환경이라면 네. 그런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도 도움을 받으면 좋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인 의지보다는 어떤 네. 불가피한 상황 또 내 몸이 뭔가 조금 에너지가 없다 라고 느껴질 때 네.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